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데니스는 교회 찬양팀을 시작했고 인솔하고 있습니다. 8년 전 교회의 두 중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찬양팀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. 그는 한 주일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두 주 후에 혈관 성형 수술을 받게 되어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슴이 죄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도 힘들곤 했지만 의사를 만나기를 미루어 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몸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꼭 의사를 보도록 하십시오. 데니스가 우리에게 의사를 보라고 했듯이 거듭난 사람들도 하늘의 의사를 만나보아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사를 꼭 만나보도록 전합시다. 너희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높여 말하리라.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. 당신의 사랑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